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-X 사업이 설계 과정을 훌륭히 마치고 첫 부품 생산에 들어갔습니다. 2021년에는 시제기 출고를, 2026년에는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자주국방과 항공산업 발전에 성큼 다가섰습니다. 김태석 기자입니다. 한국형 전투기 KF-X 시제기의 주요 구조물인 벌크헤드입니다. 알루미늄 합금 재질인 벌크헤드는 전투기가 고속으로 비행할 때 발생하는 압력에 대비해 항공기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뼈대 역할을 합니다. 부품 착수 가공 행사는 KF-X 프로그램의 중요한 마일스톤으로서 설계 단계에서 시제작 단계로 전환을 의미를 합니다. 9월에 예정된 항공기 체계 상세 설계 검토 또한 적기에 잘 완료하여 완수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항공기 외형을 확정하며 2021년 4월에는 시제기 출고가 계획돼 있습니다. 2026년에 완성될 KF-X 사업은 현재 29% 정도의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KF-X는 우리나라 전투기 개발과 생산이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인 7조 5천억 원의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. T-50과 FA-50 개발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비행 제어 컴퓨터를 자체 개발하고 항공전자 센서 국산화도 진행 중입니다. 4차 산업혁명의 최고에 구현하는 최초의 가장 아름다운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, 한편 카이는 작년 영업이익이 1,444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이뤘고 매출은 2조 7,894억 원으로 전년보다 34.6% 늘었으며 올해 매출은 3조 896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.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.